자, 조금 쉬셨죠? 우리 이제 이론마저 하겠습니다. 합리적 행위론하고 계획된 행위론인데, 얘도, 이게,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론들이 요 이론이에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가 조금 있을만하면 나오고 그래서 이거 좀 하겠습니다. 합리적 행위론, 그 다음에 계획된 행위론. 두 개가 말 그대로 대표적으로 숟가락 하나 더 얹은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 계획된 행위론. 두개 같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행위론은 그거예요. 우리 지나가다가 골목에서 사람을 순간적으로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묻지마 살인이냐 이거죠. 너왜 사람 죽였으면 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 의도에 의해서 그 순간에 사람을 죽인 거다라고 보는 거야. 결국 그 사람의 행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걸 우리 합리적 행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사람의 행위. 뒤에는 의도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의도가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느냐? 두 가지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자, 하나는 태도. 그치? 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잠깐만요. 또 하나가 규범. 두 개에 의해서 의도가 형성이 됩니다. 자, 태도는 그 태도겠지, 뭐.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담배, 흡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내가 평상시에 흡연, 담배 피우는 거 좋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그러면 담배 피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냐, 부정적인 태도냐. 이두 가지로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담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 담배를 안 피려는 의도가 생기는 거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 담배를 피려는 의도가 생긴다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이러한 태도는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자, 신념. 신념에 의해서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신념이라는 건 믿음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이, 지식. 그쵸? 지식. 결국 여기서도 지태인이 나옵니다. 지식, 태도, 행위.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담배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면 몸이 안 좋아라는 지식이 있다면 담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담배를 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담배를 피면 되게 멋있어 라고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럼 담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거고, 담배를 피려는 의도가 형성이 된다. 아시면 돼. 그러면 규범은 뭔데요? 규범, 아까 지역사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동네 뭐 할아버지한테 담뱃불 빌립시다라고 하면, 예, 안 된다. 그건 규범이라고 해. 결국 그 자기가 느끼는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에 따르려고 하는 걸 우리 규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행위에, 주변 사람의 의도에 따르려고 하는 걸 규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규범을 내가 따르려고 해. 근데 특히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이 담배 안 피려고 해. 담배 피면 나쁜 거야 라고 엄마가 가르쳐주고 아빠가 가르쳐줬어. 그럼 내가 그에 따르려고 해. 그럼 담배를 안 피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엄마도 담배 피고